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 만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8년 11월 25일 수경장 씨는 조선 연산군의 후궁으로 본명은 장녹수이다. 연산군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 장녹수의 아버지는 충청도 문희현령을 지낸 장한필이고 어머니는 장한필의 첩이다. 천민 출신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의 원칙에 따라서 장녹수도 천민의 신분이다. 동복언니의 이름은 장복수로 연산군에 의해 면천되기 전까지 내수사 여종이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도 여러 번 하여 자식을 여러 명 두었다. 그러다가 연산군의 삼촌 제한대군의 간호와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 하지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노래와 춤을 배워서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재능을 보여 금방 배웠으며 특히 노래를 잘했다. 1502년에 삼촌이었던 제한대군의 집에 놀러갔던 연산군은 술을 마시던 중 장녹수의 춤과 노래에 반하게 된다. 이후 연산군은 장녹수를 궁으로 불러들여 종 사품수건에 봉한다. 장녹수는 연산군보다 연상이었고 평범한 외모였으나 매우 동안이어서 30대의 나이에도 16세 소녀로 보였다. 남자를 휘어잡는 교태가 출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한 잠자리 기술 또한 남달랐다. 그녀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위를 잘 맞추는 능력이 있었다. 연산군에게 반말과 조롱, 하대까지 하였고 연산군을 부를 때 아명인 백돌이라고 불렀다. 연산군은 매우 좋아했다. 어릴 때 친어머니 페비온 씨를 여의었던 연산군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갈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엄마가 젖줄까? 라며 달래주고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어머니처럼 애정을 갈구한다. 연산군이 두려움에 떨면 장녹수의 치마폭으로 들어오게 하였다고도 한다. 1503년 12월 중 삼품수경으로 품계가 올랐다. 장녹수가 궁 안에 살고 있는데도 많은 재물과 노비와 전답을 내렸다. 그녀의 집이 어염집 사이에 있어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주변의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었다. 조정의 인사와 모든 상벌이 후궁이 된 장녹수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부정한 청탁이 오가며 막대한 뇌물을 챙겼다. 그녀의 청으로 장녹수의 주인이었던 제한대군의 장인 김수말에게 벼슬을 내렸고 형부 김효소는 함경도 전향 별감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동지중추부사 이병정은 장녹수의 집 파인에게 크게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사제를 털어내물을 바치고서야 화를 피할 수 있었다.
1505년 12월에는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하급기생인 옥지화를 군기시 앞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효시하였다. 1506년 1월에는 내수사의 여종이었던 언니 장복수와 조카들을 면천해 양인의 신분으로 올렸다.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여러 국가재정이 바닥이 났으며 모두들 그녀에게 아부를 했다. 그녀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 승은을 입은 궁녀 수근비와 전향을 질투하여 연산군에게 그들을 모함을 했으며 왕이 죽이라고 명을 내리자 조정에서 감히 반대하는 여론이 없었다. 그들은 머리가 잘려 효수되고 손과 발은 하나씩 잘려 사방에 전시되는 등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노비의 출생으로 몸을 파는 창기에서 후궁이 되어 사리사욕을 챙기며 권세를 누리며 폭정을 일삼던 조선의 악녀. 장녹수는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전비, 김기비 등과 함께 군기시 앞에서 참수당한다. 분노한 군중들이 그들의 성기에 기왓장과 돌을 던지며 일국의 고혈이 여기에서 탕진됐다고 외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때 백성들이 던진 돌이 산을 이룰 만큼 많았다. 장녹수의 재산이 몰수되었고 하인들도 벌을 받았다. 연산군과의 사이에 영수라는 딸이 있었는데 중종에게 집과 노비 그리고 약간의 토지를 하사받아 조용히 살았다. 연산군은 폐위된 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떠났다. 중전 폐비신씨는 유배를 떠나는 연산군과 함께 자신도 유배지로 보내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 중전이 보고 싶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